이제 어른들이 와서 이상한 제안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저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옷 뭐라 해요? 그러니까 아, 저 돈 줄 테니까 데이트할래요? 아니면 돈 줄 테니까 뭐 해 갈래요? 이러면서 저도 스폰 연락 같은 거 많이 와요. 아저씨들이? 네, 뭐 얼마 해줄래? 이런 많아요? 지뢰기하는 애들이 좀 어리니까 술 사줄게 이러면서 뭐 그냥 자기 집 데려가서 술 먹이고 몸상 자주 진동제 줄까? 이러고 그냥 정신과 약물요 모텔 끌고 가는 애들도 있고 진짜로 다 여기 실제로 버는 애들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예. 이자님 네. 오셨습니까? 네. 혹시 우리 권해코드 그 홍대 경의선 책거리 가보셨어요? 예. 지나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죠. 거기서 이제 어린 친구들이 좀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이렇게 집단으로 있는 거 좀 보신 적 없어요? 아, 글쎄요. 뭐 본 것 같기도 하고 워낙 그 젊음에 거르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이른바 지뢰계. 지뢰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인 아이들을 스스로 가리켜서 하는 말이더라. 아, 지뢰계. 네, 언제 지뢰처럼 터질지 모르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애들 모여서 이제 일탈 행위나 우울한 점들을 공유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일삼는다고 하더라고요. 모여서? 네, 모여서. 그러니까 서로 그런 경험을 공유하고. 아, 이거 심각한데. 그럼 제가 직접 현장 가서 애들 만나서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지금 갑시다. 지금 가깝잖아요. 네, 빨리 가자고요. 네. 외출은 또 뭐야? 저거 다들 겁 찍고 있었네. 저도요. 여기서 저 찍어주면 돼요. 저 그대로 저 솔직히 막 우리 친구분 나이가 어쨌든 저 15살이에요 오 열다. 야간 수상 같은 거 나오지 않아요? 완전 나쁜 새끼들이네. 지뢰계란 말이 이제 2019년 일본의 이제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퍼진 말이거든요. 일본 가부기초 거리에서 이제 노숙하는 일본 청소년들을 가리켜서 이제 도요코 키즈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이제 지뢰계도 탄생한 건데 지뢰계란 이제 숨어있지만 밟으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지뢰처럼 이게 겉으로 보일 때는 멀쩡해 보여도 정신적으로는 매우 문제가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홍대 입구역 경의선 책거리를 중심으로 가출 청소년들 혹은 좀 복장이 특이한 친구들을 가리켜 한국형 지뢰계다 뭐 경의선 키즈다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정말 지뢰계 친구들이 많이 모여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한두 명씩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한 명씩 두 명씩 해서 영상에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뭐 한 10명 가까운 이제 지뢰계 친구들이 모여서 인터뷰를 저와 함께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 친구분 어쩌다가 처음에 지뢰계 입문 처음에 알게 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일본 문화를 잘 알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공원이 있다 해가지고 와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어울리게 됐어요. 한 5년 됐나 8년 됐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맨날 그러고 돌아다녀다가 이제 정착된 거예요. 아, 그럼 여기 꽤 고인물이시네. 딱히 이상한 거 없고? 다 같이 얘기하고 놀고 이렇게 뭐 그냥 공원에 가서 평범하게 노는 거지 뭔가 특별한 걸 한다거나 이러진 않아요. 어떤 옷 입었는지 아니면 뭐 최근에 뭐 무슨 일 입었는지 이런 거를 공원에 앉아서 이야기해요. 서로 지역은 달라도 여기 만나서 서로 얘기하고 소통하시는 거구나. 이 지뢰계 친구들이 이제 메네라 공원에 모여서 주로 뭘 하냐면 틱톡 챌린지를 찍더라고요. 휴대전화에 이제 노래를 틀어놓고 서로 이제 무리지어서 춤을 추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서로 공유하고 누가 더 잘 추는지 뭐 대결까지도 하는 것 같았어. 데뷔를 전화하면 칠 수 있어. 아니, 해! 이들의 패션이 좀 특이한데 보통 이제 지뢰계 친구들의 패션은 프릴 달린 원피스, 뭐 통굽 신발, 그리고 뭐 캐릭터 가방 등을 이제 주로 들고 다니고 있고요. 공주풍의 옷이라든가 그런 만화 캐릭터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친구들이 주로 지뢰계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컨셉이 주로 어떤 거예요? 아니 저는 근데 오늘은 진짜 안 꾸미고 그냥 대충 모자랑 망토만 추워서 망토 대충 온 거예요. 대충 이게 대충이 그럼 제대로 꾸미면 여기 난리 나겠는데요? 여기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아요. 이 패션 자체가 그 일본에서 유행하는 패션인데 기본적으로 그 여자를 겨냥하고 나오는 패션이라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여자 옷을 사가지고 입어야 돼요. 사실 이것도 여자 옷이에요. 어떤 게 있어요? 이거 양산형 지뢰 합쳐서 양지뢰. 아 양지뢰.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좋아하는 캐릭터 배지를 해서 많이 할수록 사랑이 넘치는 거다 같은 식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누구야 이게? 아키야마 미즈키라는 캐릭터예요. 아 뭐? 아키야마 미즈키요. 아 그 좋아하는 캐릭터를 이렇게 여러 개 산 거예요? 네. 이런 복장은 다들 친구분들 어디서 사세요? 일본 사이트에서 사거나 일본 가서 직접 사서 와요. 돈이 많이 들겠는데? 이게 중고로 사서 5만 원 정도에 샀고 이것도 한 5만 원 정도 하고 얘는 10만 원 하는 거고. 와 이거 학생 신분에 부담되는 가격인데? 제가 이제 메나라 공원에 찾아갔을 때가 휴일이었는데 이 공원 입구에 경찰이 상주하고 있었어요. 왜 여기 상주하고 있냐 물어봤더니 그럼 경찰님 오늘은 몇 시까지 여기 계세요? 10시까지. 주말에만 나오세요? 아니요.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한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많이 나오거든요. 쉬는 날이나 재료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조금 집중 배치가 되고. 얘기를 해보면은 학연이 조금 차이가 난다 이거죠. 패션을 즐기는 애들은 조금 이렇게 막 자기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편하게 그렇지 않고 가출 패밀리들은 아주 불쾌하고 경계하고 피하고 그렇죠. 아이를 다루는 거라서 또 어려움도 많으시긴 하겠네. 걔네들도 인권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반응이 어때요? 물어보면? 조건만 물어보면? 아주 짜증내고 아주 뭐 이렇게 막 그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가버려요. 이탈해버려요. 현장을. 실제로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조건 만남을 제안하는 어른들이 실제로 있었는지 제가 물어봤는데 좀 아이들의 답변에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어른들에게 실제로 그런 조건 만남 제안을 받은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네, 저 사용했어요. 네, 실제로 있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저 돈 줄 테니까 데이트할래요? 아니면 돈 줄 테니까 뭐 태갈래요? 이러면서. 약간, 네, 트위터로 그런 연락 많이 해요. 돈 줄 테니까 약간 좀 조건 할래? 이런 식으로. 저도 스폰 연락 같은 건 많이 와요. 아저씨들이? 네, 뭐 얼마 해줄래? 이런 느낌. 많아요? 네. 지뢰기 하는 애들이 좀 어리니까 술 사줄게 이러면서 그냥 자기 집 데려가서 술 먹이고 그 지뢰기 애들 중에 뭐 몸상 자주 진통제 줄까? 이러고 그냥 정신과 약매요. 옷을 끌고 가는 애들도 있고. 진짜로 다 여기 실제로 버릇이 있는 느낌이에요? 네. 졸피대면 먹인다고? 네. 실제 피해 당한 애들이 많아요. 맞아요. 주위에. 자기 수강료 끊어가지고 먹이고. 진짜로? 네. 제가 이제 뭐 취재를 거기서 이제 해봤지만 실제로 이제 거기에서 지뢰기 친구들을 상대로 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었다고 대부분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위험한 제안을 하는 경우들을 이제 그 친구들은 가끔씩 겪고 있잖아요. 자신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런 점 때문에 오히려 그 아이들이 어른에 대한 나쁜 선입견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점점 어른들과 좀 거리를 두고 또래들끼리만 모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좀 그런 걱정이 좀 있었고. 여기 모인 친구분들이 다들 조금 약간 사연이 있다고 하던데 보통 이 지뢰기 친구들은 좀 어떤 사연들을 갖고 있어요? 그냥 평범한 친구들도 많고요. 이제 부모님이 뭐 때리고 내리고 가정폭력 이런 상처가 있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간혹 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뢰기 친구들은 자해를 하거나 우울증의 비율이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는 그런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좀 안 좋은 자해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많아요. 그냥 커터칼로 긋는 편이에요. 어딜 그? 팔이요. 진짜로? 이 경의선 키즈라고 불리는 이 아이들은 이제 그 경의선 키즈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여기 모인 이제 지뢰기 친구들을 우리가 이제 뭐 토요코 키즈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말로 이제 와가지고 뭐 경의선 키즈라고 부르잖아요. 애초에 경의선 키즈라고 부르면 자체 애들
사람들을 대부분 약간 좀 가출 청소년으로 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선입견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요즘에는 여기 밤이 되면은 그 경찰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신원 조회하기 때문에 정작 가출한 친구들은 여기 안 오는 편이에요. 암암이 이제 군데군데 다니는구나. 쉼터 가는 곳, 쉼터 들어가거나 아니면 좀 안 좋은 거긴 한데 헬퍼 찾는 애들. 헬퍼 그 뭐야? 그 가출한 애들 트위터 보면 헬퍼 구해요 이렇게 뭐 재워준다 뭐 해준다 이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근데 아~ 보호를 명목으로 해주는 분들은 대부분 없고 대부분 내가 이거 성적으로. 해줄게. 그러니까. 부모님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세요? 어떻게? 아니 모르게 하신 거야? 딱히 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애들 놀러다니는 거라. 친구분도 부모님은 허락하셨어요? 모르세요. 아 그러면 나갈 때 어떻게? 뭐? 잘 숨겨서 가요. 아 그럼 옷을 바깥에서 갈아입어요? 네. 자기들은 뭐 평범한 청소년이라 단순히 패션이 좋아서 이렇게 또래끼리 모여서 활동을 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모인 시각이 사실은 너무 늦은 밤이잖아요. 그런 이제 미성년자 아이들이 사실은 그런 공원에 방치돼 있다는 거는 사실 바람직해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밤 늦게는 모여서 돌아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 JTBC 뉴스를 되게 즐겨 본다고 했고 여기 보고 이제 인터뷰해 준 친구들이 그 애들아 그 뭐 패션도 좋고 또래끼리 모이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제발 이제 밤 늦게만은 활동하지 않고 해가 지면 집으로 들어가길 바란다.